내 아빠. 뭐? 변호사? 오빠 무슨 일 있어? 아니, 좀 이상해서. 여기 지금 오빠 친구들 와 있거든. 알았어. 찾아도 너를 볼 수 없는 건 진실 속에 감춰 있기 때문. 그래서 너의 맘을 숨겨온다도 내 눈에는 다 보였나. 한 걸음만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래. 찾았어 네 흔적을. 난 몰랐던 숨겨왔던 너의 진실. 프로그램으로 원격 조정된 거야. 원격 조정이라? 누군가 은우가 범인으로 보이도록 인터넷 기록을 조작한 거지. 누가 그런 간땡이 평탄보는 짓을 한 거야. 당장 추적해. 오케이, 해킹 주소 리버스 트레이시. 이 IP 주소를 추적해보면 IP 주소 확인 생활기록부 대조 민태희 집이네. That's right. That's right? That's right. That's right. That's right. 자, 민태희 집은 없는 거. 야, 뭐냐 너네. 나 어제 할 말 다 했잖아. 어차피 은우 주신 것도 다 밝혀줬고. 안녕. 미래에서 정의구현반 옥진경 형사야. 안녕하세요. 저 미래고 1학년 민태희예요. 알다시피 은우 협조가 쉽지 않아서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준영이 찾아야 되지 않겠어? 쟤들은 뭐예요? 배고프다고 따라왔어. 먹을 것 좀 주지 않겠어? 되게 다 잘 먹게 생기지 않겠어? 맞아. 은우랑은 무슨 사이니?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죠. 구체적으로는? 은우가 일방적으로 저를 쫓아다녔어요. 언제? 어렸을 때부터? 왜? 여자 본 게 처음에. 와, 나 지금 좀 설레잖아. 궁금해, 궁금해. 그치, 그치. 여자방이 아니라 도배방이네. 좀 심각한데? 컴퓨터 용량 1TB가 전부 강준영 사진이나 짤방이야? 예스 굿! 찾았어. 역시 태희가 은우의 컴퓨터를 조작했네. 그 좋은 머리로 왜 이런 일 좋아하지? 아무튼 여잔 불가사의야. 증거 확보 완료. 그럼 이로써 태희가 범인인가? 죽이네. 뭔데? 웬 만원경? 혹시 나와봐. 이걸로 봐서 태희는 준영이 여자친구가 아니라 사생인 것 같은데? 야, 나가.
나가라고! 역시 공포의 사생이었어. 발로 안 막았으면 뚝배기 날라갈 뻔. 아이, 내 뚝배기. 뭐 좀 건졌어? 사생의 빈틈을 정확히 꿰뚫었지. 진작에 말했으면 서로 고생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해요. 네? 잘못했습니다! 아, 학생들한테 장비 쓸 수도 없고. 진짜 잘못했습니다! 자, 제대로 말해봅시다. 강준영이랑 민태희 진짜 사귀는 거 맞아요? 사실 좀 이상하긴 했어요. 여자애는 분명 자기가 여자친구라고는 했는데 준영이는 한 번도 반긴 적이 없거든요. 여자애 올 때마다 뭐라고 하고 화내고. 사실 여자친구라기보다는 사생에 가깝더라고요. 사생? 뭐 하는 거야? 그만 좀 찾아보라니까. 준영아 왜 그래? 요즘 방송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? 괜찮아, 나는 다 이해해. 근데 난 너 없으면 안 돼. 너 내 거야. 제발 찾아오지 좀 말라고! 준영아, 너 나 버리면 나 정말 돌아버릴 거야.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. 괜찮지? 충분히 준영이를 납치할 만한 동기와 성격을 가지고 있네. 아이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네. 무섭다 무서워 진짜. 야, 태희가 네 좀 귀여워하는 거 같은데? 죽고 싶냐? 내가 너 태희랑 손잡는 거 못 본 줄 알아? 하, 문과 탐정이란 애가 이게 막은 거지. 만진 거냐 바보야. 태희 남친, 태희 약혼자. 안 들려? 뭐 하는 거야? 근데 우리 어디가? 어디긴, 은우네 집이지. 응? 은우야, 태희가 범인인 거 다 알고 왔어. 내가 했다니까? 그럼 준영이 지금 어디 있는데? 가자, 내가 앞장서게. 사태 더 커져서 태희랑 준영이 못 보게 되는 일 없게 하자. 앉아. 우선 차분히 얘기부터 하자.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.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.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. 이 연고장 네가 만들었니? 태희를 울게 하는 준영이가 미웠어요. 준영인 태희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야만 했어요. 조카 정말 왜 이러는데. 태희한테 미안할 수도 아니야? 뭐야, 제발. 내가 태희 싫어하는 게 죄냐? 너까지 나한테 왜 이러냐고! 태희한테 잘해줘. 뭘 잘해줘! 사생한테 뭘 잘해주냐고! 너 똑같아. 너 미쳤어? 눈 풀릴 때까지 때려! 그런 다음 태희한테 잘해줘라.
태희가 준영이를 데리고 나가는 걸 봤니? 준영이가 심판받아야 한다는 마음에 경고장을 보낸 건 제가 맞지만. 태희가 설마 일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어요. 도와줘 은우야. 태희가 범인이라면 네가 준영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야. 제가 어떡해요? 일단 통화라도 한번 해봐. 어디야? 마침 잘 됐다. 안 그래도 내가 작별 인사하려고 했는데. 어딘데? 경찰들이 자꾸 귀찮게 하네. 그냥 끝내려고? 도와줄게. 같이 끝내자. 야, 웃기지 마. 너는 그냥 살아. 나는 그냥 죽을게. 난 짝이 있잖아. 야, 그래도 내가 친구인데 너 간다면 내가 마지막은 봐야지. 그래. 그럼 물결치는 달빛으로 따라와. 물결치는 달빛? 거기가 어디야? 제가 알아요. 근데 저 혼자 갈게요. 경찰들이랑 같이 온 거 알면 태희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일 저지르고 말 거예요. 태희 성격 아시잖아요. 제가 혼자 가서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절대 따라오시면 안 돼요. 오케이, 알았어. 은우야, 너만 믿는다? 부를 때는 진짜 좋은 노래였는데 내가 부르니까 좀 이상하다. 그치? 야, 잠깐만. 뭐라고? 야, 너 사이코야? 너 미쳤어?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. 이거 못 불어? 연인들끼리는 원래 자주 싸운다는데. 근데 우린 너무 자주 싸운다. 좀 살짝 지겹다. 살려줘. 잘못했어. 살려줘. 준영아, 괜찮아. 걱정하지 마. 너 밀고 나도 바로 갈게. 멈춰! 은우야! 친구 왔네? 그래도 얼굴을 보고 간다.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왜 나 포기하고 있었을까? 태희야, 우리 그냥 살자. 준영이도 살고, 너도 살고, 나도 살자. 싫어. 이미 늦었어.
태희야. 들어와! 알려줘! 가! 준영아! 가! 은희야! 나봐! 야, 너라고! 아, 너 너까지 왜 이래! 준영아! 이거 너야! 닦아! 천천히! 살려줘! 야, 표현은 조금만 더 버텨봐. 이러다 미래 슈퍼스타 죽겠다, 야. 내 손바닥 아프다고. 놓지 마, 놓지 마! 준영아! 그래도 준영이랑 은우랑 같이 생방송 나가서 다행이다. 준영의 1등이 은우 2등이면 꽃길이네. 응, 내 손만 가시밭길. 손바닥 대봐라, 약 발라줄게. 오, 웬일이냐? 살살 발라라. 살살 발라. 따갑잖아. 아, 또 엄살 부린다. 이제 좀 괜찮아? 곧 참 단둥이야. 빨리 나야 더 괴롭히지. 아유, 진짜 커서 뭐가 되려고. 이렇게만 되지 말자. 근데 은우 말이야. 태희 기다린다고? 응. 태희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려면 꽤 걸릴 것 같은데. 진정한 순애보다. 진짜 요즘 그런 남자 없다. That's right! 누구야? 네, 반장님! 사건 터졌다고요? 당장 출동하겠습니다. 같이 가, 누나! 사건 악탐 씨가 해결한다! Let's together!